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지민이 해외 유명 아티스트들의 일러스트레이션에 등장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많은 아티스트들이 지민을 모델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개해서 지민이 전세계 예술계의 뮤즈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이탈리아의 화가이자 만화가인 코스탄티니는 최근 트위터에 한 장의 그림을 올렸는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합니다. 지민은 지난 11월 16일 핀란드에서 화보 촬영을 마치고 귀국하였는데요. 이때 공항에서 찍은 셀카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셀카 속 지민의 모습이 일본의 삼각김밥인 오니기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오니기리 셀카로 유명하게 되었죠. 바로 이 오니기리 셀카 속의 지민의 모습을 코스탄티니가 그림으로 표현한 일러스트레이션을 트위터에 올린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유명 아티스트인 헥터 잔스는 본보야지 시즌4에서 지민이 등장한 장면을 만화로 그려서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오만 출신의 아티스트 압둘라함 알리하이는 인스타그램에 지민의 일러스트레이션 두 장을 올려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아티스트인 타일러 헤프너는 알트 컨테스트에서 지민을 그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1,200만원 상당의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민의 인기가 대중음악계와 패션계를 넘어서 이제는 세계 예술계까지 폭발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한편 지난 11월 25일 올린 영상에서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 때문에 경남 지역이 기적적으로 회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에 대한 인기가 폭발하면서 전국에서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는 지난 11월 20일 출시 직후부터 엄청난 반응을 보이면서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죠. 경남 지역에서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의 폭발적인 인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레모나 방탄소년단 패키지의 엄청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